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시면 올려놓으시고요. 지금, 아직 올려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간단하게 다음 주 어떻게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하기 전에 다시 추석 체크해 봅시다.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 혼자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요. 그죠? 자, 셀트리온,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25만원과 29만원 사이 박스권인데, 자, 여기 안에서 지금 박스권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 큰 거 볼 것도 없어요, 현재. 체크 뭐 하면 되느냐? 25만원, 24만원, 여기 잘 지키는지 여부. 마지노선 여기에요, 23만원. 그리고 28만원, 29만원 잘 넘어가는지 여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장은요. 월드컵 때 100만원을 가니, 50만원을 가니, 그거는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쳐지면, 50만원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월드컵이고 상관없는 겁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야 30만원을 먼저 가느냐 마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지 다음 월드컵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크게 안 틀렸어요. 여기를 못 넘어가면 안 된다고 기다리자 했고, 넘어가면 들어간다 해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했다가 여기서도 들어가서 5일간 홀딩 했어요. 그리고 깨질 때 다 던지고 나오고 짧게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끊어먹고 등등등등. 자, 매수 매도의 시그널을 여러분들 중장기라고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데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면 단가가 여기를 칩시다. 그러면 25만원에 샀다 칩시다. 최근에. 그럼 여기 우리 유로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먹어 10% 먹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패스. 그리고 다시 적당히 내가 또 먹고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 사서 만약에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자, 29만까지 가니까 좋았죠. 다시 본전은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니까, 야,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즈 뭐 터나면 올라가려나? 다시 본전 비슷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샀으면 깨지면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 다시 샀으면 박스권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100% 다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00%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20일이 안 깨져야 된다는데 20일 깨지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올라가도 여기를 못 넘어갈 거예요. 당장은. 왜? 여기를 넘어갈 모양이 안 됩니다. 여기서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3.몇% 밀렸죠? 3.2% 밀렸기 때문에, 여기 가면 내려올 확률이 한 80% 이상입니다. 28만원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지켜봐야 되느냐? 밑으로 강하게 쳐져 내려오면 25만원을 위협받을 것이고요. 다행히 월요일날 강한 상승으로 28만원대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21선 돌파 여부 잘 보시고 25만원까지 밑으로 처지는지 잘 보셔라.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양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된다는 건데 20일 강하게 밑으로 양봉으로 음봉으로 때려 박았어요. 마이너스 3.56. 자, 뭐 채팅방에 인원들이 이날 공매도가 30%더라 매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 그런 거 저 체크도 안 해요. 왜? 공매도 안 났으면 그러면 안 던질 겁니까? 저는 차트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누가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없는 정도겠지만, 기본적 분석은 아주 진짜 가볍게만 합니다. 아주 가볍게만. 뭐 하는 회사인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진짜 성장성이 있는가? 이 정도만 알지. 어떤 뉴스가 들어와서 더 좋고, 어떤 뉴스가 빠져서 더 나쁘고, 이렇게 잘 판단 안 한다고요. 왜? 뉴스 좋은 거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때리 팬게 한두 개입니까? 뉴스 좋게 나와가지고 이게
실적이 좋았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날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적 좋게 나왔다는데 뉴스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양봉인데 그 다음에 말아 내리는 음봉이 던지는 겁니다. 던져야 이만큼 안 두드려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채팅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실명을 거론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혁 참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혁 이거 던지라 했어요. 분명히 채팅에 날렸어. 그 이후로 더 빠졌어요. 더 땅굴 팠어요. 던지라는 시점까지 아직 못 왔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 양봉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시도 놨으면 이러한 트렌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이제 귀에 딱지 앉을 겁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됐다고요. 어떻게? 여기를 안 깨면서 위로 갔었어야 된다고. 이런 음봉도 크게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강한 양봉 나와야 되는데 고점비 여기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저항권입니다. 여기 저항권, 여기 지지와 여기 저항권이에요.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좀 깔끔하지 못하네. 일단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이래 되면 던져야 된다고. 21을 지지하는 거 확인하려 했는데 깨져버리면 밑으로 처진다고요. 처진지 안 처진지 안 볼까요? 반등 나와도 처지죠. 대박 또 처지죠. 겨우 지켰어. 겨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뭘 체크해야 된다? 자, 여기는 그래도 지지권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여기를 깬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정말 76,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84,000원대 잘 지지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120일의 저항을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강하게 돌파해야만 눌릴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눌리면 여기에 저항대인데 97,000원 10만원대가 강한 저항대인데 한 번에 뛰어넘기 좀 힘들 거예요. 가다가 눌리고 할 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양봉 강하게 뚫어야 10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위에 또 102,000원대 또 저항 있고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위에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러이러한 저항대에 가면 많이 밀릴 것이다. 그거보다 더 급선무는 92,0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부. 밑으로는 84,000원 깨기 시작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이 하락 추세 완전 지금 하락 추세 진입하기 초거든요. 반등 나올 때 못 가고 비실하면 이평선도 다 처집니다.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된다? 이게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강하게 못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평선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꺾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꺾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고요. 여기 있는 게 이래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래 된다고요. 하락 추세 완전 여기서 못 뛰어넘으면 하락 추세 완전 전환되는 그런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라인들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기가 내고인 거의 전일만 양대 쌍끌이 들어왔지 최근에 한 5-6일 동안 계속 매도입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겨우 지켜야 될 때 지켰습니다. 전일 워낙 바이오가 강해서 그럼 와중에 세계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중에 5.6%로 오르기도 최고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견또가 아니에요. 일본 말이긴 하지만 분석에 의한 겁니다. 어떻게? 자, 이것도 지지 저항은 여기가 지지돼야 되고 여기가 지지돼야 돼요. 저항은 여기도 8만원대입니다. 여기 아니 단기 좀 큰 의미로 박스권인데 그거보다 좁혀보면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20일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닥터K방의 지우. 야 지우 뭐하냐 듣고만 있냐? 여기서 사요 진짜. 그리고 여기가 적당히 끊어먹고 나옵니다. 포인트가 되잖아. 20일은 돌파했으니까 위에 이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쌍끌이 제법 들어오고 있어. 매수가 기관 애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먹는 겁니다. 세계 중에 가장 괜찮다 했고 세계 중에 모양이 가장 반등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일도 기관 애공이 매수세 들어왔고 최근에 매수세 괜찮지 않습니까? 자, 강한 반등시도 자꾸 나와야 되고 눌림목 그러니까
아, 조정 받을 땐 옆으로 실실실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아야 되고 20일 안 깨야 돼요. 73,000원. 그러면서 또 반등할 때 강하게 양봉으로 82,000원대 이 강한 저항을 딱 돌파해내면 이제는 아, 셀트리온 제약은 모양이 좀 괜찮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트렌드거든요. 여기 넘어가기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 쉬운 자리가 아니다. 지지야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 확률은 100%가 아니에요. 말 맞추기가 아니라 70%에서 80% 사이가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지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깨는 경우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지를 깨고 내려오면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 이 트렌드의 상단이 저항인데 82,000이 저항인데 이걸 못 넘어가는 게 7, 80%인데 어느 날탁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지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단하게 받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안깰 가능성 높아요. 73,000원. 왜? 돌파해냈거든. 이평선 밑에 이제 깔아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향, 이 단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위에 뭐가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치면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해도 누가 뭐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이 낮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한게 잘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치가 여기서 36만 5천에서 여기 하면 여기 기준으로 하면 20, 50, 한 4만 원, 5만 원이 나와요. 목표치가. 대충 봐도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목표치 많이 남아있고 이평선 위에 있는 거 있습니까? 닥터케이 여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 다 깔아놨어요. 빠지더라도 보세요. 20일, 120일 다 지지대 때문에 강하게 5% 올랐어요. 전일 좀 토해냈습니다만. 자, 그 길을 목표치로 했으면 팔았을 거예요. 물론 중간에 팔아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세부 테크닉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팔고 다시 쫓아 들어가고 다시 끊고 여기서 다시 사고. 야, 뭐 소설 쓰냐? 소설 아닙니다. 시그널 다 날려줬어요. 그렇게 할줄 아는 분봉 매매 할줄 알면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자, 이거 적어도 전고점이 48만 원과 50만까지 노려볼 겁니다. 그럼 45만 원 정도가 평균 단가면 10% 한번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닥터케이 맨날 우량주만 하니까 2% 뭐 찔끔찔끔 먹으니까 양안 차시죠? 그거 양안 차해서도 안 되지만 여기 마법 성자님 계신데 담배 끊는 돈으로 하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닥터케이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씩 먹으면 누적으로 복리의 마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몇 프로까지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마인드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틀째 1%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입니다. 전이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기관 관심이 있고요. 찝찝한 거 하나 있긴 있어요. 분식 회계 논란 있는데 제트드래곤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밀겠답니다. 삼성의 미래를 걸겠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살려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뜻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이 회사는 살려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기관 외국인 형님들 살살 들어오네. 나도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좀 같이 먹자고. 자, 50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괜찮아요. 자, 러시아 계신 안나. 러시아 계신 안나. 매수 단가가 너무 높긴 하지만, 자,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저항권에서 이렇게 가면 좋다고요. 저항권에서 안 밀리고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면 좋다고요. 단기 매매했던 사람은 끊어야 됐겠죠. 절반 정도는. 왜? 저항권에서 윗골이 다니까 이런 게 주식상승 탈출 T4입니다. 목표치도 어느 정도 올만큼 왔거든요. 박스권으로 이렇게 해봐도 어느 정도 근처고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니까 밑으로 처질 수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왔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2분의 1 끊고 음봉 빡 떨어지면 더 많이 끊고 여기 다시 돌아낼 때 적당히 돌아내면서 이평선 다 올라오고 양봉선 팔아먹은 거 다시 들고 들어가고 그게 끝내주는 교체 매매 앤드 분할 매수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도예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는 한미약품도 이게 좀 쌍끌이 들어오고 있죠. 한미약품도 관심 있어요. 지금 바이오 중에는 한미약품, HLB, HLB가 더 관심 있습니다만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좀 눌려주면 좋겠는데 밑으로 눌리도 안 하고 옆으로 시시시시 가고 있어. 이거 잘하면 위로 또 띄웁니다. 쫓아가진 않겠습니다. 왜?
삼성 바이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를 팔고 난 다음에 바이오주 내에서 교체 매매는 한미약품 내지는 HLB가 적당하게 눌림목 주고, 여기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교체하겠다는 시나리오도 미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바이오가 다 꼭대기에서 안 되면 안 해. 다른 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적당히 눌려줬다든지 여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돌려보면서 매수 포인트 나올 겁니다. 이게 현대차가 예를 들면 올라갔다가 적당히 눌림목 준다. 여기다 실어버리고 아니면 현대건설이 이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실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팔아. 어디서 팔아? 여기서 2분의 1 팔아. 왜? 지수가 흔들려. 삼성전자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지수가 흔들려. 3분의 1만 팔아. 그리고 여기 더 흔들흔들. 3분의 1 더 팔아. 3분의 2 팔았습니다. 전일 방송할 때 여기 딱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 초반에 그랬을 겁니다. 사. 3분의 2 팔한 사람만 사. 다른 사람 사지 마. 왜? 위에인데 실컷 여기서 우린 잡아가서 44,000원에서 실컷 8% 정도 챙기고 다시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또 플러스. 이게 분봉매매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우 선수가 신세계 5% 올라가는 거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갭 상승 여기서 시작해가 떨어졌거든. 그런 걸 우리 지우 선수는 놓치질 않아요. 보고 있지를 않아요. 잽싸게 끊어먹고 다시 눌림목 이런 식으로 눌림목 줄 때 다시 들어가가 여기 고점에서 딱 팔아가지고 5% 6% 먹어가지고 지수는 5%밖에 안 올랐는데 11%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봤을 겁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 자,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 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기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밑으로 쳐졌으면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먹은 거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고 또 먹고 자 셀트리온 절반 매도하고 하이닉스랑 현대건설 매수했다. 현대건설은 할만했고요. 6만원이라 했으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좀 봐야 돼요.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거든요. 셀트리온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그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셀트리온 제 입장에서 살만한 데가 하이닉스는 제 입장에서 살만한 데가 없어요. 저는 언제 사느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눌려주면 사요. 어느 때? 이런 때처럼. 똑같아. 틀린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야 이거 틀렸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상관없어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그동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니까 붕 가요. 현대건설도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말 1도 없어요. 여기서 딱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왜? 방송 돌려보십시오. 방송 전부 다 녹화 됐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저 위에서 보면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니까 관심 이제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평선도 다 깔아놨어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루 이틀 빠지더라고요. 아직 사 이야기 안 해. 그 다음날 나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날라버려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야 보셨죠? 현대건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 이야기 1도 안 꺼내요. 솔직해도 누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저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얍삽하게 이야기 안 해요. 야 끝내주기 가네요. 그죠? 관심 가지라 할 때 관심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적당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밑으로 쳐져도 적당히 분할 매수하면 문제 없다 생각하고 26만원 들어갔다. 26만원 들어갔으면 뭐 수익 내고 끊어놓는 거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셀트리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반 끊은 거 가지고 자 현대건설 적당한 6만원 잘 들어갔고 하이닉스는 얼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얼만데요? 하이닉스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부담돼서 잘 못 들어가겠어요. 54,000원에 매수해서 61,000원에 매수. 이야 잘하시는데요. 하이닉스 84,000원 조금 물렸네. 저는 여기 이후로 지우 선수 한번 먹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 많은 김여사님이 이날인가 살까요? 노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는데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저는 와 희한하게 올라가네요.
그래도 접근 안 합니다.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합니다. 했는데 밑으로 박살 나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자, 이평선들이 위에 많이 있잖아요. 겨우 이제 240일 돌파했고 20일 돌파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상승 추세 못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닥터케이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러한 트렌드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좀 있겠죠. 여기 그죠? 여기가 단단한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왜 지지를 하느냐, 이거 하나 배워놓으십시오. 사진 하나 찍으세요. 여기 저항을 뭐 뛰어넘었어. 그러면 뭐로 바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저항을 못 뛰어넘는 게 70-80%인데 뛰어넘거나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 지지로. 그러니까 여기 근처도 안 오고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인근하니까 지지함했죠. 근데 지지를 깼어요. 근데 여기서 밀리는 게 정상인데 대박 위로 올랐어요. 그럼 여기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여기서 튕겨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끌어올렸어요. 안 죽겠어. 아니, 메리트 있다. 저는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지났네 말았네 이후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반도체에서 강점을 보이네. 어떤 뉴스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안 맞춥니다 저는 장단을. 올라가도 여기 올라가기 힘들어요. 85,000원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가도 85,000원 올라가기 힘드니까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히 끊어내시고요. 처지면 80,000원대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못 지키면 좀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번에 80,000원 깨고 내려오기보다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돼도 깨지지 완방에 한 번에 깨기는 좀 깨지 않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좋냐?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IT가. 그러니까 지금 지수의 흐름과도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수가 바닥 탈피 정도 상황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한다고요. 순환매를. 못 올랐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하락을 심하게 했는데 적당하게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때 그러면서 밑에 많이 쳐져 있던 조선주 같은 것도 많이 갔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IT 전기전자가 비슷해요. 전부 다 반등을 상당히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IT를 손을 꼽고 그 다음에 조선주를 꼽겠습니다. 주도주는 통신주예요. 주도주는 통신주. 왜? 5G 발음 괜찮았습니까? 5G 완전 우상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SK텔레콤이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두 번째예요. 업종 내 순환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야,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끝내주는 건데 여기서 끊어내고 그죠? 앞에 상황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거 앞전 방송들 보면 있습니다. 자, 팔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어디 갔노? LG U+를 팔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SK텔레콤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보죠. 그냥 넘어갈라 찝찝하네요.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8월 7일 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동님이 닥터케이가 여기 딱 해 놓으니까 7% 먹었어요. 그러면 한동님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여기 매수 시그널 맞아요.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이날 던지는 거예요. 8월 7일 날 던지고 나면 SK텔레콤하고 왁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8월 7일 날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8월 7일 날 여기 다음에 8월 8일 날 딱 반등하면 여기 따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 강하게 반등하면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이평선 지지받았잖아요. 별로 오른 게 없어. 이거는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LG U+처럼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 꼭대기만큼 많이 안 올랐다고요. 그러면 업종 내 순환매를 생각하고 야, U+가 많이 올랐으면 SK텔레콤도 이제 돌파하고 눌림목 줬으니까 들어갈만 하네. 딱 노린다 하고 여기 딱 도치 서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설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영란님 반갑습니다. 서번트님 반갑습니다. 자, 저도 불량한 크리스찬인데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이제
이제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마치고 저도 가서 회개 좀 하고 오겠습니다. 불교 신자 아무 상관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가서 반성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내 순환매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따라가기 좀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이제 봐야 되는 게 바이오주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이오주. 바이오주가 반등하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주 또 시동을 걸었고요. 이런 거는 뭐 공매도 환매수 들어오는 쇼커버링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고 우리 서번트님이 바이오 계통으로 실제로 근무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 팀이에요. 닥터케이 팀은 회계 전문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업종별로 본인들이 20, 30년씩 근무해온 그 업종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자,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럼 배터리 관련해서는 서울대 교수팀하고 서로 회의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정보 말고 살아있는 뉴스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보팀도 있고요. 고마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T가 좀 부담돼요. IT가 조금 조정받을 타이밍이 됐습니다. LG전자 이야기를 안 꺼내요. 왜? 이런데 깨지고 난다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이거 박스권인데 조정받을 수도 있고, 우리 지우 선수가 이거 돌파하면 따라가라 그랬어요. 저는. 왜? 이거 돌파하면 끝내주고 가거든. 아무나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밑으로 쳐지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우 선수가 칼매도 닥터K의 수제자답게 칼매도 너무 잘해요. 지우 선수 내일 올라간다. 같이 때려버려. 그리고 적당히 먹고 밀리면 다 끊고 나와. 뭐 그래 하겠지만, 만약 밑으로 쳐진다 복수 한번 하고, 아니, 끊어내고 여기서 복수 다시 해. 15만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기관 외국인 막 싹쓸이 안 해. 삼성전기가 최고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삼성 SDI도 거의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안 해. 야, 좋아요. 좋아.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나 이런 것보다, 자, 삼성전기와 SDI가 강하게 더 또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니까 더 가기 쉽고, 삼성전자는 닥터케인 5만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목표치 상향했어요. 처음에 48,000원 정도 노려봤는데 여기서 안 밀려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건들하기 때문에 3분의 챙긴 거 다시 바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다시 그대로 물량 채워놓고 그냥 또 플러스 여기서 흔들리는 거 패스할 겁니다. 5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5만원 인근 여기 241 인근 가서 흔들흔들하면 알아서 파십시오. 전부 다 말고 적당히 조금 남겨두세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업종이 현대차. 저는 바톤 이어받을 만하다 생각해요.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저점 자꾸 높여나가고 외국인들 자꾸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그나마 가장 지금 온 언론 업종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월봉상에 보면 충분히 매력 있는 위치예요. 이렇게 4년 동안에. 그래서 접근합니다. 평소에 접근하던가하고 좀 다르죠? 기법이 여러가지 있어요. 거의 이런 거 안 하는데 업종 1등은 딱 이렇게 합니다. 월봉 저점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라는 거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중장기로 들고 갈 생각이 충분히 있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Thank you very much, Brazil. But so 무조건적인 추종, 잘못된 제약. 각저도생 외국이세요? 외국이면 자, 정 써니님 브라질이세요? 자, 알아듣는 것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많겠어요. 아유,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 표시나게 해드릴게. 자, 닥터케이 4개국 동시 시청 방송이에요. 브라질, 호주, 한국, 러시아. Thank you very much. 맞죠? 맞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면 너 하는 거 구리다 하면 2번 눌러주시고. 조금밖에 못 알아듣겠네요.
자, 그리고 해외 동포는 제가 우선적으로 채팅방 초대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인지, 남겨주시고, 좋다는 말이네. 채팅방 바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해외 동포는 채팅방 같이 하시고 싶으면 메일 남겨놓으십시오. 어느 나라인지 남겨주시고, 그러면 같이 의견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팀으로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러시아, 한국, 호주, 브라질에 이어서 어느 나라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뭐 스페인 이런 나라 아닐까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딱딱해 영어가 딸려가지고. 야 지우야, 뭐라고 남겨주셨는지 한번 한글로 좀 해석 좀 해봐라 야. 아, 그래서 수남매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도 충분히 한 번 정도 나온다. 수남매 위로. 그러면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또 30분 했네요.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자, 저는 채팅 잠깐 위에 읽을게요. 자, 근데 뭐 괜히 샀다 이런 말보다는 위에 채팅에 하이닉스 그렇게 남겨놓으셨는데, 근데 정혜님 맞죠? 정혜님. 정혜님 주식 좀 하시는 것 같아. 초보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매수 포인트나 이런 거 보면. 모르겠다고. 야, 1년 됐다. 자, 정혜님도 공부 댓글 남겨주시면 채팅방 초대 1순위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감각 있는 분들 좋아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모질한 부분 같이 하시면서 조금 보완되면 훨씬 잘 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복많은 김여사님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처음에 어느 때 산 줄 알아요? 다 좋게 받아들일 거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면 완전 꼭대기였으면 샀어요. 완전 꼭대기에만. 예를 들어서 여기밖에 없었다 칩시다. 이런 데만 샀다니까요. 이런 데만. 근데 이제 잘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런 데 샀어요. 이런 데. 이런 데. 완전 꼭대기만. 그리고 왜 그런 데 샀냐 이러니까 친구가 사라 해서. 사라. 산 재 100개 없다 해가 제가 혼냈어요. 좀 혼도 내거든요. 감히 주제넘게. 친구 잘못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 산 죄라고 적으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니가 뭔데 이러면 뭐 니가 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이후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막 날라댕겨요. 정말 잘해요. 최근에 SK텔레콤 끝내주기 먹었다니까.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공부해가면서 참고해가지고 어디 갔노? SK텔레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이런 데서 산 장본인이에요. 여기가 적당히 끊어먹고 또 들어가고 뭐 죽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요새 좀 바쁘신가 본데 자두이야 자두님 죽입니다. 딴 데서 가스말이 엄청 하고 와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닥터케이 여기 슬슬 해놨습니다. 추세 끝내주게 간 종목은 한번 방 깨질 스트레이트로 깨지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적당하게 여기 오면 사세요. 딱 잡아가지고 여기 가서 팔았어요. 야 죽이죠. 방송 계속 들었던 분들은 그런 타이밍 넣은 거 한두 개 아닌가 알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정도 이후에 기다리면 이제 타이밍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날 들어갔으면 바로 먹었고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두 개가. 그 대신에 닥터K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요.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본업은 따로 있어요. 하루 종일 못 쳐다본다고요. 쳐다볼 때도 요게 뺏기 시간이 없어서 요게 뺏기 못 쳐다봐요. 나머지 잠깐 스쳐는 지나가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아침에 한 번씩 쭉 돌려보면서 어떤 거 타이밍 넣으면 해보겠다. 여기 이런데도 전고점 돌파형 끝내주기 갔거든요. 본인들 이거 티처 규가 이거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다 하고 제가 관심있게 봐라 그랬어요. 그럼 봤으면 여기 딱 따라 들어가면 10%에다가 그냥 끝내주기 먹는 건데 본인들이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하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럼 괜찮을 거예요.
각자 도생? 위에 거, 저 뭐야, 정선이니까 암만 읽어볼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영어 그걸 되게 못하는 건 아닌데,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1시간 반또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주 전략도 말씀드렸고, 지금 지수가 턴 했고, 자, 그 대신에 중요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윈도 드레싱의 목적으로 억지로 땡겼다, 억지로 땡기는 양봉이고 억지로 땡겼다면 내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다 보면 나와요.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올려라 대박 밀리죠. 그러면 이거 추세 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딱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뭐갭 상승하거나 위로 방방 띄운 다음에 바닥 완전 탈피한 겁니다. 뭐라고요? 자, 월말 드레싱 때문에 억지로 땡긴 거였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밑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 사이에 밑으로 처질 거예요. 억지로 땡겼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위로 강하게 간다. 그럼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조금 걱정 드는 장이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이렇죠? 자, 다른 나라 볼까요? 미국 저 위에가 있고요. 자, 뭐 유럽이 좀 그래요. 유럽이. 유럽도 좀 그렇고 중국은 당사자니까 그렇고. 자, 비교적 외국에서 아시아권 펀드 운용하는 나라에서 대만하고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홍콩, 중국을 가지고, 자, 교체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홍콩은 별로고, 그죠? 홍콩이 뭐 아무래도 중국하고 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홍콩은 별론데, 자, 각권, 대만하고, 자, 니케이는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그죠? 비교적 상단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대충 보셨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권 펀드 매니저라면, 자, 여기는 자 조정을 좀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교체 매매한다는 거죠. 나라의 국가의 펀드 그 비중을 조절을 한다고요. 안할것 같아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비교적 고점 되니까 강하게 치고 갈 일본이 뭐큰 모멘텀 있습니까? 대만은 뭐 크게 갈 만한 모멘텀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챙겨 넣으면서 교체 매매로 비중을 예를 들어 여기가 20% 20% 한국이 10%였다면 여기 5% 5% 줄여서 비중을 한국으로 10%더 실겠다. 제 같으면. 왜? 남북한 그러니까 북미 회담 같은 게 좋은 소식이 한 들리거나 정전 협정 타결이 되고 하면 우리나라 상당폭 모멘텀이 있어요. 저평가네. 이제 돌파하면 먹을 거좀 있네. 단기적으로 위에 올라갈 폭이 충분히 있네 생각 안 들어요. 주식 조금 할줄 알면 그렇게 볼줄 아실 텐데. 이제 상단, 저항의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것도 최고 좋은 모습입니다. 둘다 최고 좋은 모습. 최고 좋은 장대 양봉으로 다 들어 올렸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정석적으로. 딴거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확충해 나가고, 닥터K는 포트폴리오 100% 확충해 나갔다. 자, 월요일날 기관 예금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 월요일날 기관 예금이 쌍끌이로 강하게 들어올리면 올릴수록, 코스피 지수는 2358까지도 가능하고, 코스닥은 830 시도 논다. 선물도 외국인이 자꾸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 자꾸 들어오고 있네. 비교적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을 봐도 상방까지 잡고 있네. 보통 하방으로 현물이 들어오면 하방을 많이 잡거든요. 왜 해칭해야 되니까. 이것도 선물 옵션도 지금 상방으로 잡았어요. 야, 그렇다고 봤을 때 기관 외국인은 매수 기조나 이런 걸 한번 잡으면 당장 헷가닥 안 해요. 중간중간에 잠깐은 털어내기 위해서 어떨지 몰라도 3개월, 6개월의 긴 흐름으로 사 들어간다면
앞으로 여기 올라갔다 적당히 눌리고 이거 이평선 정배율로 다 돌았으면 이제 고생 좀 하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내일 콜풋, 이제 콜풋의 영향권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대세를 너무 자주 유지하기에는 이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르죠. 왜?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찔끔찔끔 사주는 게 아니라 막 3천억, 2천억 막 사주는데 이거 10억 있으시오, 10억, 20억 그래 먹어 먹어, 아니면 적당히 좀 흔들어주면서 많이 안 주고 그냥 적당히 끊어가면서 위로 보내고 싶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세게 안 흔들 거다. 왜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는데, 사 들어오고 있는데 왜 끊을 거냐. 심하게 흔들어 버리면 자기 매수하고 있는 거 흔들리니까 안 흔들 거다. 심하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체크해 나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 한번 볼게요. 자, 서번트님은 지금 셀트리는 중장기 주주세요. 저하고 새벽에 서로 또 한번 통화도 했습니다. 병단 이야기도 좀 하고 계시고. 자, 정선이님이 또 이제 남겨주셨어요. 자, 신경서가 읽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Brazil, Brazil.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각자 도색. 어쨌든 아까 좋은 뜻이 됐으니까 메일을 남기라는데 같이는 하고 싶지 않나요? Do you wanna join my team? 정? 'I wanna accept my team. You know? If you want, write your mail right now. And come together to the top. 자, 구리지만 대충 했어요. 아유. 뭐라는지 대충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콩글리시지만. 아, 재밌네요. 야, 국제적인 방송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뭘 남기셨는데 메시지 취소됐다고 나오는데? 남기셨다가 지웠는지 아니면 just you write mail only YouTube check the hacking mail, you know, mail and some word you write. 아이고, 아, 뭐 구리지만 그래도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치겠다. 아, 재밌네요. 야,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계신 분들하고 하려면. 아, 자,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8분 계시네요. 계신 분들 얼굴 좀 익힙시다. 1번 눌러보십시오.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할 이야기 다 했고, 정선이님이 메일 남겨주시면 그거 체크하고 이제 나갈 텐데. 닥터 K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무슨 열정? 임플란트 박은 지 3일 됐어요. 임플란트 박고 손 물고 턱이 퉁퉁 붓고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이 입이 좀 떠졌습니다. 그래서 방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까지 했어요. 새벽 2시.
왜? 10시인가 되니까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감 방송하고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을 못 했거든요. 찝찝해요.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날도 1시까지 했어요. 네. 김 여사님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방송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좀 잘 몰랐거나 제가 조금 트레이너로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 조금 체크해드리면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시면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알아요. 돈은 못 벌어도 뿌듯해요. 정말입니다. 돈을 벌면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저 지금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로 없을 거예요. 전 세계는 내가 모르긴 해도 어떤 미친놈이 4시간 5시간 무료로 합니까? 솔직히 말해 굴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 많이 흘려봤거든. 그래서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여기서 니는 반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내 니 눈 닦 I'm Dr. K야 하는 게 내가 니 눈물 닦아주고 싶다고요. 아니면 같이 울어주든지 능력이 안 되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개념 없이 달라들면 어떻게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제 방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잘 챙겨가시고 좀 더 수익 잘 나고 어려운 과정 안 거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같이 으쌰으쌰가 좋은 쪽으로 가면 좋다는 게 아,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 좋은 영향으로 우주 전 우주의 양자가 저한테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쏘으면 야 닥터케이 멋진데 닥터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우주로 퍼져서 저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돼가지고 그러면 제 인생이 더 좋게 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돈 벌 거예요 여러분들.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채팅 올라온 거 보고 마무리하기 전에, 자 저는 무의식의 힘을 믿습니다. 요즘 최근에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같이 무의식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나야, 너 정말 멋지네. 야,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너 분명히 성공한 사람 된다. 물질적으로 말고라도 정말 성공한 네가 하고 싶은 자리에 분명히 가 있다. 믿어 의심치를 않는다. 나야, 어제도 수고 많았지. 야, 오늘도 화이팅하자. 야, 너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내 앞길은 분명히 열려 있어. 이건 종교적인 건 저는 좀 섭습니다. 이건 딴 분들 패스하십시오.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길이 있어. 그 하나님 대신 다른 신 넣으십시오. 비록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거쳐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화이팅! 잘 해낼 거야.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자, 화이팅! 자, 무엇이 강화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채팅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죠. 예전에 남편 몰래 한다 안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정혜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정혜님 맞아요. 정희가 맞아요. 한글로 한번 쳐주세요. 이름 그래도 정확하게 불러드려야지. 맞는 것 같네. 제가 머리 그리 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뭐야 써니님은 메시지 그러니까 하겠단 말인가 말겠단 말인가 다음에 또 뭐 관심 있으시면 오시겠지. 정해 오케이 정해 예 셀트리온 바락이라서 그렇죠. 노르몽님도 제법 되셨어요. 한 두 달은 넘은 것 같아 같이 하신지. 자 1박 2일 강연에 곧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혜님 바로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껴져요. 메일 남겨주세요. 제가 아까 채팅방 두 분 초대했죠. 한 분 더 초대합니다. 아까 김 여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승용님하고 그 다음에
김청애님 초대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 확인이 안 됐는데 미리 하는 거니까 공부 많이 해주세요. 밑에 댓글에 주식 기초 강의에 댓글 남기셔야 됩니다. 저 한번 왔다고 끝까지 그냥 무사한 일로 가시면 착각이세요. 전부 다. 왜? 전체를 위해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여기다 남기세요. 36% 공매 치고도 1% 넘게 상승. 예, 남겨주시고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누르고 오픈 채팅방에 닥터 K 검색하시고 들어오실 때 비번 메일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메일 접수됐습니다. 잠깐만요. 스타 센터? 무슨 뜻이죠? 알면 좋은데. 자, 그래서 메일로 남겨준 내용들, 뭐 투자 규모나 이런 내용들 제가 알면 세부 전략이 서로 이야기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게 남겨주세요. 오늘은 세 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계속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 초대합니다. 예, 소율님 나가시고. 자, 이제 특별한 채팅들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시간 가족들하고 바람 잠깐 쐬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공부만이. 공부 안 하고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깨지는 판국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고, 지인들에게 무료 방송 닥터케이크 좀 들을만하다 날렸었던 분들도 또 날리십시오. 다른 패친들 안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뭐 공식 후원 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 하시면 되고요. 자,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은 주말 시간들 되시고요. 닥터K 월요일날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